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필로 그리고 CIX와 함께합니다. 최 플레이리스트 이넥스 안녕하세요 CIX입니다.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저희 다섯 명이 CIX 노래만큼 사랑하고 자주 듣는 최애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추천해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CIX 멤버 중 누구와 감성이 잘 통하는지 여러분도 확인해주시고요. 최애곡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선곡한 테마 먼저 알려드려야겠죠. 바로 이겁니다. 들으면 바로 OK를 외치게 되는 CIX의 OK All Please. 이 노래는 퇴근길에 무조건 OK이지. 이 노래는 친구들이랑 들으면 OK이지. 이런 식으로 각자 어떤 상황에 들으면 좋은 노래인지 두 곡씩 총 10곡을 선곡했는데요. 노래 얘기가 끝나면 CIX의 TMI 토크도 이어집니다. 자, 첫 번째 노래는 칼리님의 Stay입니다. 이 노래를 화장실에서 진짜 100번 넘게 들은 친구가 있어요. 접니다. 네. 현석이가 팝송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죠. 칼리드 분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. 아 맞아요. 칼리드 분이랑 DJ 칼리드. 아 그 칼리드 아니에요. 그죠 아니죠. 이 곡은 쉬는 시간에 자주 듣는 것 같아요. 또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좀 플리에 넣어둔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현석이 앞으로 도착한 질문입니다. 쉬는 시간에 노래를 듣는다고 했는데 뭐 스케줄 중 쉬는 시간 현석이가 하는 운동이 있다 없다? 저는 근데 뭐 무대나 어떤 스케줄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푸시업 좀 하는 편이에요. 예전에 한 40개를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. 아니 60개를 한번 했죠. 오. 60개를. 지금은 몇 개 안 해요? 지금 한 70개 정도? 오. 팔뚝 한번 보여주세요. 오~ 비타민이나 단백질바 등 쉬는 시간 틈틈이 찾아먹는 것이 있다 없다? 아 저는 그 비타오백 좀 자주 먹어요. 요즘 비타오백 어제 4개 먹었어요. 4개. 그럼 총 4개 먹었다고요? 네. 그럼 비타 2000이네요. 야 쟤 나가라. 나가면 안 되는데? 쉬는 시간 현석이를 귀찮게 하는 BX형이 있다 없다? 아 BX형 아, 귀찮지는 않아요. 지금은 BX형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요. 아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귀찮은 건. 내가 현석이를 많이 놀아주죠. 아,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네 다음 곡 한번 볼까요? 네. 네. Lonely Hearts Club 님과 빈지노 님의 네. Speech 공사 Relation 이라는 곡입니다. 빈지노 아티스트님을 좋아 맞습니다. 굉장히 좋아하는 또 용희가 있죠. 네. 용희 맞나요? 네 맞아요. 어린 시절과 추억들이 떠올라서 추천했고요. 가사가 이것도 진짜 좋아요. 한껏 멋 부리면 교복이 제일 어울렸던 얼굴이 그리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. 자 그럼 고딩 용희는 시험 볼 때 징크스가 있었다 없었다? 없었죠. 네. 그냥 보는 대로. 그쵸. 열심히 준비 안 한 거는 다 그냥 바바바박 틀리고. 평소에 평균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? 고등학교 때 평균이 좀 낮았죠. 어렵다 보니까. 증명할 수 있는 중학교 때를 한번 해봐요. 동창이 있으니까. 중학교 때는 그래도 높았죠. 90점 넘지 않았을까. 맞나요, 지영 씨? 네, 저희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중학교 때. 저는 그때도 꿈을 찾았거든요. 아 그래요? 아니, 지금 몰라요. 그럼 용희는 진영이 얼마나 받았었는지 기억나요? 평균? 아, 진영이 근데 기억나는 게 그 중학교 2학년 때. 수학을 95점인 거 맞았어요. 그래서 저 공 잘했어요. 진짜. 어우. 그러니까 미행 씨한테 저게 되게 죄송한데. 전 공 잘했어요. 아 죄송하지만 저 이과예요. 아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해요. 형 과만 이과잖아요. 사실은 저 이과예요. 아 네. 다 잘하고요. 네. 성훈님의 피처링. 싹 쓰셨는데요? 승훈. 성민. 이 이름이 제일 중요한 네. 건데. Be with you라는 곡입니다. 아 이 곡은 뭐 제 인생의 첫 피처링 곡이기도 하고 픽스 분들이 힘을 얻고 싶을 때 들었으면 좋겠을 곡이에요. 가사가 진짜 좋거든요. 맨날 스트리밍 이거 하고 있어요. 아 있어요. 저도요. 우리 명창 병군 형이 그러면 이 노래 한 소절 한번 불러주세요. 네? 병군 형이 이 노래 한 소절. 그래서 알 거라고 믿어요. 네. 아, 모르면 진짜 실망입니다. 아, 앞에 살짝만 불러주시면 제가. 비위드유 그냥 바로 알아야지. 훅부분 불러줘요. 이거 훅부분 살짝만. 아, 이렇게 시작해요. 아니 그건 한 글자고요. 뜨르뜨 뜨르뜨 I wanna be with you. 오 기억하네요. 맞아, 저 들었어요. 맨날 들어요. 저 샤워할 때마다 들어요. 진짜 만약에 이 노래를 들어도 힘이 안 났어요.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 보고 또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시리즈 중 이 작품을 보면 힘이 난다. 딱 하나만 골라볼게요.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? 아이언맨 1이죠. 아 인정합니다. 네, 아이언맨 1이 이제 어벤져스를 시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은 별로다. 엔드게임은 솔직히 아이언맨 1에 비하면은 좀 아쉽죠. 아 아이언맨 1의 그 신선한 충격은 되게 혁신이었죠 그때. 네. 동영 봤어요 아이언맨? 네? 안 봤어요. 진짜? 근데 뭐가 혁신이라고 한 거예요? 그냥 지나다니는 그 짤로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근데 되게 뭔가 혁신 같잖아요. 뭔가 되게 어지러운 영화 싫어요. 눈 아 근데 아이언맨 어지럽죠. 눈동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영화 싫어요. 지미 브라운 Two things. 예.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듣는 곡이고요. 멜로디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이거 듣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내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람 같아. 아무것도 좋아요.
멜로디컬하면서 되게 잔잔한 아주 섹시한 노래예요.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, 진짜 여유가 필요할 때 진이가 찾는 곳이나 사람이 있다면? 저는 요즘에 그런 데 가고 싶어요. 저번에 우리 인제 갔을 때 아 그 계곡 아 너무 좋더라. 진짜 장관이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뭔가 그런 너무 좋았는데 햇빛 쨍쨍한데 그 백숙 먹고 백숙 먹어 큰 나무들 때문에 그늘져 있고 그 장만 먹고 그늘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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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하다 병원에 들어서 던지고 그냥 비빔면 먹고 백숙떡 먹고 백숙 먹자 여유 찾고 싶을 때 이 멤버를 찾아가겠다. 여유 찾고 싶을 때? 고민 해 봐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여유 찾고 싶을 때? 예, 하나, 둘, 셋 해 주세요. 없어요. 오케이, 없어요. 아, 왜냐면 여유 찾고 싶을 때 다들 이제 피곤하고 바쁘고 졸리고 하니까 여유라기보다는 재미죠, 저희는. 드디어 CIX의 오케이 올 플리가 완성됐습니다. 와우. 이대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저장. 2주 동안 함께한 최애 플레이리스트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저희가 추천한 노래 들으시면서 그리고 CIX의 새 앨범 들으시면서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눌러 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요. 아쉽지만 이제 진짜 인사할게요. 지금까지 CX의 용희, 진영, 승훈, 현석, BX였습니다. 안녕!